자, 그다음에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 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 의뢰인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 및 확대 원인이 되었다면 과실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허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과실상계를 해서 의뢰인의 과실 비율만큼은 빼고 나머지 금액만 손해배상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망, 죽은 사람,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누가 대리권이 있는지 또는 상속인이 누군지 이걸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겠죠. 상속 순위는 1순위가 직계 비속이고요. 2순위가 직계 존속입니다. 그리고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사촌인의 반계 혈족이죠. 그래서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될 겁니다. 또 임의 대리인인지 법정 대리인인지 확인해야 되고 임의 대리인이라면 본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권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고요. 만약 법정 대리인이라면 가족관계 등록부나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 법정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이거 최근에 안산 오피스텔 중개 사고 영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고잔동의 한 오피스텔에 신혼 살림을 차린 27살 이모 씨. 이 씨는 얼마 전집 주인 강모 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월세가 밀렸다는 독촉 전화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씨의 오피스텔을 중개했던 부동산 중개업자 윤모 씨가 이 씨와 보증금 4천만 원, 월 20만 원을 지불하는 계약을 한뒤집 주인에게는 이 씨와 43만 원의 월세로 계약한 것처럼 이중 계약서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속여왔던 겁니다. 이 씨는 집주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자신을 윤 씨가 고의적으로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주인이 해외에 있다고 해서 저희 보고 맡기고 갔으니 걱정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이라도 이제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집주인 번호로 전화를 해봤더니 진짜 꺼져 있더라고요. 이 사건이 밝혀지고 뒤늦게 주인에게 확인한 결과 계약 당시 집주인은 한국에 있었으며 이들은 10여 개의 대포폰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라던 윤모 씨는 정작 부동산 중개사 윤 씨가 아닌 다른 이모 씨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의 직원이었던 이 씨는 윤 씨의 명함까지 사용하며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사칭했던 겁니다. 뒤늦게 부동산 사기에 걸려든 것을 알게 된 피해자 이 씨는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이번 부동산 중개 사기 사건과 관련돼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부동산 중개 사업소는 모두 네 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고잔동의 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부동산 중개 사기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원구청은 지난 1월 이 부동산 중개업소의 등록을 취소했으며 중개사 백모 씨는 현재 경찰이 추적을 피해 도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산시는 문제가 된 S 부동산과 I 부동산에 대해 사업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N 부동산 중개업소와 P 공인 중개업소는 단원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번 부동산 중개 사기 사건의 피해 세입자만 150여 명에 피해액은 5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너무 많고 지금 피해 금액이 커서 피해자들은 아마 집단 행동도 불사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법만 기다리지 않겠다. 우리가 몸으로 행동하고 답을 기다리겠다는 집단 행동을 말하는 거죠. 이에 대해 안산시는 민사 사건에 대한 개입할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지원책 찾기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현재 지금 우리 법률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를 확대 운영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지역 부동산 사기 사건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져가면서 안산 지역에 사는 세입자들은 혹시나 나도 하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TV브로드 뉴스 심재호입니다. 예, 영상 잘 보셨죠? 이게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어떤 일이냐면 이게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사고 난 게 뭐가 이러냐면은 오피스텔이 전세가 8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8천만 원 전세를 세입자들에게는 전세로 8천만 원을 받고 주인에게는 월세라고 속이고 월세로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주면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중개사고가 터진 거죠. 그래서 이 세입자들은 주인이 명도 소송을 해가지고 이 보증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처지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업공개사들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보조원이 했던 경우입니다. 개업공개사가 한 것은 아니고요. 보조원이 해도 중개 업무는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 사기죄로 그 해당 보조원은 구속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리권 수여 여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부가가치세가 이 상가 월세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우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있죠.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이 있는데,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환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자, 환산보증금이 있는데,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죠.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다가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환산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세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인데 부가가치세 별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에 곱하기 100을 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우리 중개보수가 만약에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중개보수 100만 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게 유권 해석입니다. 따라서 중개보수 100만 원 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라면 10%, 간이과세사업자라면 3%를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게 유권 해석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에는 분양권 입주권인 경우에는 즉 등기하기 전에 거래할 때에는 실제 거래 가격을 적을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등기된 이후에 거래할 때는 실제 거래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죠. 자, 다음은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은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 사회 통념상 중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장이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전달해달라고 실장에게 맡겨놨습니다. 근데 이 실장이 횡령을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나는 계약금 중도금 떼먹고 도망가라고 시킨 적도 없다. 하지 말라고만 교육했다. 그런데 실장이 이거 돈 떼먹고 도망간 경우 사장이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에 그건 중개 업무이면 책임져야 되고 중개 업무가 아니면 중개행위가 아니면 책임을 안 져도 됩니다. 그러나 그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객관적,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이죠. 객관적 손님이 계기잖아요. 손님 객자잖아요. 손님 입장에서 즉 의뢰인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 계약금 중도금을 떼먹는 것도 중개 업무, 중개 행위에 해당되므로 결국 개업공개사는 아무리 교육을 시켰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 사장이 된다면 실장이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에 정한 중개대상물이 이 건축물이 중개상물인데 이 건축물이 민법상 건축물에 한정되는지 또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한정되는지 여부 판례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에서 건축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게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민법 99조에서는 지붕, 벽, 기둥이 모두 다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은 아니어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을 3건을 중개하고 한 건당 500만 원씩 받은 사안에 있어서 무등록 중개업자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건 중개 대상물이 아니고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을 중개해도 중개가 아니므로 중개보수가 아니다. 따라서 돈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보증금 상가인데요. 상가의 경우, 상가의 경우 보증금이 상가 보증금이 1억입니다. 상가 보증금이 1억. 그 다음에 권리금도 1억입니다. 권리금도 1억. 이런 것을 중개했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1억이라면은 보증금 1억이면 보증금에 대한 중개보수는 상가의 경우 0.9%니까 9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권리금 1억 받도록 알선하고 가령 2천만 원을 받은 사안에 있어서 이 2천만 원을 받는 것이 즉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초과에 해당되어서 위반인지 여부, 처벌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인데 이거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자, 보시면 공인중개사가 물론 이때 공인중개사란 개업공개사를 판사가 공인중개사라고 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토지와 건물의 임차권 및 권리금, 시설비의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어느 금액까지 법의 규율 대상인 중개보수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중개보수 100만 원, 권리금 알선 대가 1900만 원 이렇게 했다면 위반이겠지만 중개보수와 권리금 알선 대가 합계액을 2천만 원 받았다 하더라도 법정보수 90만 원 초과 부분은 권리금 알선 대가로 봄이 상당하고 권리금 알선 대가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금액까지가 중개보수인지 어느 금액까지가 권리금 알선 대가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면 포괄적으로 받았다면 법정보수 초과 상당액은 권리금 알선 대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입니다. 분양권 미래의 건축물이고요. 이제 입주권이 문제가 되겠는데 입주권. 입주권의 경우에는 입주권이라는 표현만 썼다고 무조건 중개상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첨기일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소위 딱지, 철거민 증서 이런 것들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중개상물이 아니고 청약통장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추첨기일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는 청약통장입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통장 이런 것들이 해당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중개상물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청약통장 같은 것을 중개하게 되면 주택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인중개사법에도 위반이 됩니다. 자, 다음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인데요.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아무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만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죠. 부동산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자격자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발품 부동산 또는 부동산 카페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되면 옥외광고문을 설치하고 예, 발품 부동산 대표라는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했다면 이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를 하거나 개업공개사로 오인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에서 말하는 유사명칭 사용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옛날 변호사가 트러스트 부동산 이것뿐만 아니라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말도 쓸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 트러스트 부동산이 중개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됐지만 변호사도 부동산이라는 말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무등록 중개업자, 즉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2018년도 판례인데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역시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직업의 줄임말이 업이죠. 직업, 반복적으로 하는 게 업입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를 업으로, 직업으로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직업으로 하지 않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알선을 하고 중개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업으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가짜 임차인, 가짜 임차인입니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면제받는 게 서울인 경우 1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3,700만 원,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1억 원 이하인 경우 3,400만 원, 광역시인 경우는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700만 원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물론 법조문에는 최우선 면제라는 말은 없죠. 최우선이라는 말은 법조문에는 최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법조문에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즉 실제 사용 수익하려는 목적이 없고 오로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실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 수익할 목적이 없다면 즉 가짜 임차인의 경우 통정의 표시이므로 무효이기 때문에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용 수익하려는 목적이 없다면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판례인데요.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2년간 체결해놓고 2년간 갑과 을이 만약에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놓고 갑이 임대인이라면 1년 만에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죠. 처분을 했다면 이 을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해서 계속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승계가 되는데 당연히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데 이 임차인이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난 주인 바뀌는 거 싫다. 다른 사람한테 팔면 나는 더 이상 살지 않겠다. 이사 나가겠다. 현재 주인에게 이야기하면 현재 주인은 돈 돌려줘야 한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예, 2018년도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역시 주택임대차인데 전세권 설정 등기도 하고 임차권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확정일자까지 다 받아둔 경우입니다. 즉
두 가지를 다 갖춘 경우입니다. 전세권하고 임차권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은 차이가 있죠. 외려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이 경매에서 배당받는 데 있어서는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이 유리한 것은 전전세권이나 이미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전세권이 유리하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다면 전세권과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둘 중에 유리한 걸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권을 상실하게 되면 점유를 이전하게 되면은 대항력은 상실합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면제, 최우선면제는 주장할 수 없고 물권인 전세권에 의한 우선면제만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되어 있는 세입자라면 경매 절차에서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 배당 채권자에 해당되어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원래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해야 되죠.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요구해야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 배당 채권자가 있습니다. 이 확정일자부 임차인, 최우선 면제, 판결문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배당 요구해야 되죠. 물론 저당권, 근저당, 전세권 등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그 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 배당 채권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임차권 설정 등기 또는 명령에 의한 등기가 되어 있는 임차인이라면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 배당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개업공개사가 중개하지 않아도 계약서 작성, 교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속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중개사무소에 임대인, 임차인이 방문했습니다. 이대로 계약서 적어주세요 하고 대서만 요구한 게 10만 원 주겠다고 개업공개사 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인, 임차인이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이었습니다. 즉 전세자금만 대출받아 먹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경우에 금융기관에서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개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것들은 대서를 해달라고 하면은 그냥 10만 원 받고 해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유자가 맞는지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필 정보, 신분증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정상적인 보수를 받든지 아니면 안 해주는 게 좋겠죠. 직접 중개하지 않았다면 계약서 작성 교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면은 그 중개사무소 명판이 찍혀 있는 임대차 계약서가 금융기관에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돼야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주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냥 계약서 그대로 적어달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안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초과하여 법정보수를 초과하여 약정했다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예를 들면 법정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약정을 했다면 1000만 원 모두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입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초과 부분은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지급하였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정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초과해서 받았다고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중개보수 약정만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지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개 관련 판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사업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